상한골 상사리야. 김영아 씨. 네. 요즘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부쩍 줄었더군요. 네네. 점검해야 할 게 많아졌죠. 학생 숫자에 따라서 안전요원도 있어야 하고 네네. 교통수단도 안전 확보돼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도 소규모라야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수학여행 못 간 학생들 늘어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1400년 전에도 다녀왔던 일인데요. 1400년 전에 수학여행이라고요? 어, 누가요? 아니, 신라 화랑들이요. 다녀온 게 수학여행 아니고 뭐겠어요? 아, 맞네요. 네, 그때는 화랑들이 풍류를 체험하고 돌아오고 그랬죠. 그랬죠. 네. 아, 그러면은 안전한 수학여행길을 위해서 화랑 버스가 나서고요. 기차는 화랑 기차로, 여객선도 화랑 여객선으로 준비하는 거 어떨까요? 에이, 그것도 어젠 중국 관광객 싣고 막 달리다 오늘 버스 허리에다 화랑 버스 써붙이면 달라진 게 뭐 있겠어요. 아, 또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 학생들 수학여행길이다 싶으면은 안전점검 네, 더 강화하고 빈틈없이 준비된 그런 화랑여행길이 열렸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그래도 인원도 수백 명씩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해서 안전요원 동승하고 또 안전점검 확실히 해서 수학여행 떠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뭐 이 좋은 계절에 가슴은 화랑인데 네. 꼭 학교하고 집에서만 이렇게 갇혀 지내야 한다면은 답답하기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직한 그런 화랑버스, 화랑기차, 화랑여객선 타고 호연지기 기르는 청소년 모습 다시 봤으면 싶은 날입니다. 네네. 자, 우리도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단가 죽장망해.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볼게요. 박규희의 소리입니다. 죽장 짚고 안벼야로 전리강 산을 들어가니 폭포도 전이 좋단다는 산지경이라 이루직강 삼천적은 옛말로 그렇던 이식은나 박보전은 과연 그건 이야기다 그물이 유도하여 징금을 지친 후에 서익경을 좁은 길로 인도한 곳을 내려가니 서익경은 서를 갈고 사군로이는 바둑을 긴다 이 산을 넘고 넘어 영소로 나주고 가니 허유난 허유허유 발끝골 길을 시쳐 오보단 거이거여 피하고 피를 사였나 당 나를가 반기 듣고 서울이 좋자선 내려갔니 던져 우린 부부대 어이기 넘기는 거홍 하나 나이가 돌설 거리저의 꽃 묘수을 할 투덕을 모두 들랑 허울 다시 인 뜨거운 뜨거운 이제 운명의 기세라 항상 곡을 돌아가던 이 중에
청년 지혜은 모여 떠나 영천 소름을 타고 행 회개고 나에게 땅 꿈목제 보이고 백낙 천변을 찾으러 가니 장글로 승사로라 행도야도 허준들로 말려온 강을 당부하니 아직도 축제법을 흉작만 거고 초당의 조을놀 대목 지르름 대어려 우리 협동 아버로 다리 경무저대리우하니 군소와 배를 타고 이천으로 홀리쳐가 명도있게 길을 보러 대사금을 헐거지로 예로 내리고 가니 탄서 삼경 예의 준주 잔주마 대시더라 혹을 깊은이요 당연히 하기라 그랬 전지 기초를 준고 금성국이니 여기로나 강산 풍경매양 거리 풍월을 구경하세 이 강산 이 풍월은 천리를 나가 금말 눈가가 금요 양춘호 춘여로 내리고 가니 소풍을 내오고 소파를 무신해라 조인일이지 소여야지요 등박어인일 여지로 밤도 놀고 닭도 놀고 노주장와 깍지 빠르고 호호호 불며 얼기로 가며 지내고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단가 죽장망해를 박기의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 커피, 카페 부에노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랑이랑 여보게 초랑이 자네 그 요새 창문은 열어놓고 사나? 아 낮에는 여름이니 창문 활짝 열어제껴야지 왜? 창문 못 여나? 소리 광대씨 아 창문이 왜? 그 동네는 복 받았네 우리 동네는 창문 못 열어 이 화창한 날에 창문을 못 열다니 그 집에 뭐 금송아지나 금고 같은 거 미셔두었나? 그 정도면 혼자 피식 웃기라도 하겠네 이건 뭐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잘 지경일세 아니 그 동네가 그렇게 시끄러워? 아 그래도 우리는 창문은 열고 사는데 아 그래서 눈이 뻘겋게 됐고 아이고 자
자동차 소리야 그렇다 쳐. 가게에서 쿵짝쿵짝, 업소에서 우당당 쿵짝양 떼거리로 노래하고 싸우고 그리고 경찰차 오고. 설마 거기다 대고 그냥 잠 좀 자자! 조용히 좀 해! 잠 좀 자자고! 그랬다가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가만 보니까 말이야, 노래하는 목청들이 요즘은 그냥 너무너무 높이 올라들 갔더구만. 아, 요새 나온 노래들 목 자랑하느라 천장 뚫고 나가게 그냥 소리들 질러대잖아. 글쎄 말이야, 우리 목청 높아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 이런 청이면 편하지 않겠는가. 응? 우리 아버님 목청이 이 정도였거든. 청산이 벽계수야. 에이, 도시 가운데서 그 소리가 들리겠는가? 아, 이 정도는 해줘야 들리지. 어떻게, 어떻게?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수이감을 자랑자랑 자랑마라, 명월, 명월이. 아이고, 여보게, 여보게. 황진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겠네. 아, 그 목청 볼륨 좀 내리자고. 아니, 어떻게 내리자는 거야? 시조청으로 내리자고? 아니면은 아주 그냥 남도 흥타령 청으로다가, 응? 청산리 벽계수야. 에이, 아니지. 아, 여보게. 아니, 그 소리 듣고 잠이 오겠어? 에이, 참. 아, 그 동네 시끄러우면 광대가 떠나면 될 건데 왜 그래, 왜? 아, 이 사람이 전세금이 있어야 이살 가지. 어야, 초라니. 왜? 그 녹음 하나 따줘. 아유, 내 목청도 시끄러울 건데 무슨 노래를 따려고? 우리 엄니 청으로 이거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아, 이렇게 자장 자장 우리 아가 금자동아 잘 자거라. 그래, 그거라도 틀어놓고 자야겠네. 금자동아 은자동아 청산리 벽계수야.
네, 평시죠. 청산리 김오라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도심 번화가 주변에서는요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그래요. 네, 날씨는 풀렸죠. 또 늦은 밤까지 영업하지요. 생활소음, 도시소음 부쩍 늘었으니. 네, 이 뭐 더운 날 창문을 활짝 열고 싶어도 못 연다니. 아, 이러니 그냥 소음도 커지고 우리 목청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애청자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창문 활짝 열어놓으셨는지요? 바람이 좋더라고요 오늘. 네. 네. 자, 현금 무곡 띄웁니다. 김영재의 검은 거옵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 방송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FM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충무공 탄신일에 본 난중일기입니다. 네, 매년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 다시 보는 난중일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요. 절로 옷깃을 적시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네네. 특히 충무공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지금 봐도 감동이죠. 네. 자, 난중일기 여기 보세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1593년 4월과 6월 일기예요. 4월 4일 이날은 어머님 생신이건만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집에서 건강 장수 빌며 술잔을 드리지 못하게 되니 평생 유감이다. 네, 외적 토벌 최선봉에서 싸우고 또 싸우는 그 와중에도 오늘이 어머님 생신인데 달려가 축하드리지 못한 그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죠. 네네, 그해 6월 12일 난중일기에는 어머님과 흰 머리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계사년 6월 12일이다. 아침에 흰머리털 연화문 오라기를 뽑았다. 흰머리털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네, 그 지옥같은 전쟁 속에서도 잠깐 짬을 내서 흰머리털을 하나 둘 뽑아내고 있는 충무공 모습인데요. 네네. 흰머리털이 싫은 게 아니라 늙으신 어머님을 모셔야 하기에 뽑는다는 겁니다. 네, 어느 날인가 어머니 뵙는 날 아들이 그냥 허연 머리로 나타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랄까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어머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루 또 하루 외적과 싸우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는 그 어머님 심정 말입니다. 네네. 사실 충무공 이순신 어머님은 아들이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힌 그날부터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거의 6개월 동안 고문당하고 또 감옥살이하고 있는 자식을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충무공 모친은 이순신 장군이 풀려나서 백의종군 해야 하는 그 해에 결국 세상을 뜨게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랬죠. 정유재란이 발발한 그 해에 감옥에서 풀려난 충무공은 어머님 꿈을 꾸게 되죠. 네, 난중일기 2구절입니다. 새벽에 꿈이 몹시 산란하여 마음이 매우 불안하다.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몰랐다. 종을 보내 어머님 안후를 알아보게 했다. 네, 충무공이 석방되던 그 해에 이미 충무공 어머님은 절망과 통한으로 깊은 병마에 빠졌던 거죠. 네네. 그리고 백의종군 가는 길에
종에게서 어머니 별세 소식을 들었고요. 네, 남쪽 수군진영으로 가는 길에 잠시 어머님 빈소를 차린 충무공 이순신. 그 처절한 몸으로 12척 배로 130척의 외적 함대를 향해서 진군했다는 거죠. 네네, 그때 12척 앞에서 충무공이 외치기를 죽으러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령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리 싸울 것이다. 네, 그 대목이 난중일기 정유년 9월 15일 명량 대첩을 앞두고 했던 충무공의 사즉생 생즉사 구절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난중일기에선 명량대첩 전날 꿈에 신인이 나타나 이리 싸우면 이기고 저렇게 싸우면 질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네. 호국신인이 충무공 꿈에 나와 승리의 길을 일러준 것이죠. 네. 자, 오늘 충무공 탄신일에 돌아본 난중일기 몇 구절인데요. 그렇게 지킨 우리 땅입니다. 네. 다시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고전사랑방 오늘은요 충무공 난중일기 되새겨 봤습니다. 네, 이순신 전중 이순신 한탄하는 대목을 안양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순신 전중 이순신 한탄하는 대목을 안양년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4544님 문자 들어왔어요. 두 분 사부님, 이 시간에는 찬이 겁나게 더운디 에어컨 가동 준비가 안 되어 곤혹스럽지만 상한골 상사디아 덕분에 그나마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더우실 거예요. 시원한 연주곡 띄울게요. 네, 타령, 잦은 타령입니다. 박경현의 태평서 연주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칙칙폭폭 오라이 탕탕. 아, 저 여기 저 비밀 사업칸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아, 네. 우리 체험열차에서는 아주 비밀스런 영업을 보장해드리는 특별칸도 마련돼 있거든요. 골라보세요. 아, 이거 재밌겠네. 비밀 보이스피싱 칸 해보고 싶은데요. 아, 네네. 보이스피싱에 관심이 많군요. 자, 여기입니다. 아, 네네. 뭐 카메라도 찍고 뭐 신고하고 그런 거 없죠? 자, 그럼 나가주세요. 네, 걱정 마시고 보이스피싱 잘 되길 빌겠어요. 자, 문 닫았습니다. 아, 자, 그럼 손이고 입이고 풀어볼까? 그 자영업자 중에서 그렇지. 꽃집부터 걸어볼까? 따라랑. 네? 꽃집에 아가십니다. 아, 네. 그 오늘 그 장인어른 생신이거든요. 꽃 속에다 200만 원짜리 봉투를 그 이쁘게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장인어른 생일꽃 속에다 200만 원요? 네네. 아, 네. 꽃봉투로 이쁘게 해드리죠. 아, 그럼 계좌번호 일러주세요. 바로 입금해 줄 거니까 꽃 속에다 돈봉투. 네. 계좌 찍어드렸습니다. 연꽃 속에서 나온 심청이처럼 놀랄 거예요. 아, 돈 확인해 보셨나요? 어머나, 5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장인어른께 500만 원 선물인가요? 아, 잠깐 실수로 돈이 더 들어갔는데 저 꽃값이랑 200 돈봉투 빼고요. 잔금을 돌려주시겠어요? 지금 처남이 찾으러 가고 있어요. 잠깐요. 옆에 형사님 계시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잔금 계산할까요? 뭐야? 아니, 내 돈이 500 입금됐는데 형사는 왜 불러대? 내 통장으로 보이스 피싱 중이잖아요. 시골 정미소 주인장이 속아서 내 통장에다 500만 원 넣었다잖아요. 응? 뭐야? 뭐가 이렇게 빨라? 이거 안전한 보이스 피싱 칸이라면서. 좋아. 그럼 금은빵 보이스 피싱으로 바꿔주지. 아, 여보세요? 저 금은빵인가요? 아, 네. 금은빵입니다. 아, 네. 그 장모님 생일인데요. 자, 금가락지함에다 200만 원 넣어드리려고요. 곧 입금할 테니까 금반지랑 200만 원 이쁘게 포장할 수 있나요? 아유, 좋은 사위네요. 되죠? 대신 계산은 경찰서에서 해요. 되죠? 뭐야? 아이, 왜들 안 먹혀? 덜컥 좀 물어야 낚을 거 아니야. 물라고 물어.
네, 비단 타령 박상옥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새로 나온 보이스 피싱이 등장했습니다. 참, 이 자영업자 통장을 이용하는 수법이라고 하죠. 네, 새로운 수법이죠. 예, 예, 예. 네. 꽃집에다가 꽃주문하면서 현금 봉투도 그냥 달라달라. 응? 네, 네. 그래놓고 입금했는데 거액이 들어왔다. 꽃값 빼고 돌려달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신종 보이스 피싱이죠. 네, 그렇죠. 네. 속았다 싶을 때는 늦었대요. 네, 네. 자기 통장 거래 정지 되죠. 그렇죠. 이게요, 보이스 피싱꾼 들이 자영업자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네, 우선 거액의 돈이 들어왔을 땐 1차 인출하지 마시고 신고하는 게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니까 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자, 1부 끝곡 띄웁니다. 함경도 애원성을 유지숙의 소리로 전해드리면서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악방송에서는 국악창작곡가 창작역량을 지닌 신진음악가를 발굴하기 위한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참가작을 공모합니다. 참가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나이, 경력, 국적에 제한이 없으며 세 번의 실현 심사를 거쳐 대상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500만 원 등 총 7개 작품에 4,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본선 진출작에는 음반 및 DVD 제작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작 국악음악을 통해 우리 가락으로 세계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젊은 음악가의 많은 도전을 기다립니다. 2015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무형유산 체험학교가 문을 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청소년 창의체험 나의 무형유산 체험기를 오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진행되고 평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교육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참가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가 창의적인 공예품을 육성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제21회 공주시 공예품 경진대회가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열립니다. 출품 대상은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예술성과 상품성이 결합된 작품으로 목칠과 도자, 금속, 섬유, 종이 등 6개 분야에서 모집합니다. 접수는 공주시청 문화관광과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어우러진 음악극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동으로 세계유산 산책 판소리 셰익스피어 시리즈 공연을 오는 5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낮 3시에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와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구성된 융복합 음악극으로 5월 2일과 16일엔 춘향과 줄리엣, 9일과 23일엔 흥부 베니스의 상인을 만나다가 초연됩니다. 티켓은 세계유산 산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국악 공연이 찾아옵니다. 체험형 국악 퍼포먼스 꼬마광대 유랑이가 5월 4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보람인형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조선팔도 방방곡곡을 다니며 신명을 전하는 흥행당 팔산대가 보림마을 사람들을 찾아와 놀이마당을 펼칩니다. 관객은 마을 사람이 되어 팔산대와 함께 신명나는 한판을 만들어갑니다. 공연 예매는 옥션 티켓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4월 30일부터 한 달간 야외 공연 축제가 펼쳐집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광화문 문화마당 봄공연이 평일 오후 6시 30분과 주말 오후 4시 중앙계단에서 개최됩니다. 평일에는 무용과 클래식, 국악합창 공연이 진행되고 주말과 공휴일엔 브라스밴드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아카펠라 공연이 열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엔 가족 관객을 위한 공연이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열리며 8일 어버이날엔 아버지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비영리재단인 이효리 전통을 신따 전통을 담따를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통을 신따 전통을 담따 전시회가 내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울 가회동 예올한옥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부상시 무형문화재 제17호 화회장 안의 표시가 임금이 신은 적석부터 서민들이 신었던 남학신까지 다양한 신발을 재현해 전시합니다. 또 공예인 조하나 씨는 선조들이 사용했던 보자기에 새로운 해석을 더한 생활용품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735-5878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문을 엽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허준 선생의 집 동이봉과 힐링타운을 오는 5월 1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이봉과 힐링타운은 11개 한옥으로 조성됐으며 한옥스테이와 한방체험실, 한방카페에서 다양한 한방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산청군은 앞으로 동이봉과 힐링타운을 통해 한방의료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2도입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 신은지였습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쑤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남해군에서는 해삼으로 중국 관광객을 잡아보자 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죠. 네네. 그 기간 중에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네. 중국 노동절 주간에 한국을 찾아온 중국 관광객을 남해군에서는 해산 맛으로 잡아보자 하고 나선 셈이군요. 네네. 물론 중국 연해에도 해산물이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남해처럼 맑은 바다에서 식감 좋은 그 해산 맛 보기는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남해 해산 맛을 알아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요 꾸준히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남해에서 해산 맛을 보자 하는 소문이 나게 하자. 네, 그래서 바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일이죠. 그렇죠. 중국 노동절 기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을 찾아온 중국 관광객들을 남해로 오게 해보자는 거고요. 네. 준비도 단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남해 해삼을 이용한 먹거리도 가지가지로 개발해놨고요. 말은 건해삼하고 네. 살아있는 활해삼을 한식에 응용하는 먹거리도 선을 보였고요. 네. 어디 그뿐인가요?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그 해삼 불고기도 내놨고요. 네. 그리고 해삼 물회도 있고요. 또 해삼 샐러드도 내놨다고 해요. 해삼 탕수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해삼 탕수에 해삼 어묵 그리고 해삼 보쌈까지. 자그마치 해삼을 이용한 요리가 20여 가지나 선을 보였답니다. 네. 남해 해삼으로 만들어본 새로운 요리를 시식한 분들은 그 맛깔스러운 해삼 요리 일단은 먹어보면 중국 관광객뿐 아니라 줄줄이 손길 발길 끌 수 있을 거다. 자신한답니다. 네. 이래서 자연스럽게 남해 해삼이 남해군 지역 경제를 도와줄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남해군의 해삼 양식 산업도 크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삼 종묘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해삼 종묘 중간 육성장을 준공했거든요. 네네. 남해군 앵강만에다 인공 종묘를 육성해서 해삼 자원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3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서 남해 앵강만 해역에다 해삼 씨뿌림 사업을 해봤거든요. 네. 오는 2018년까지는 해삼 양식장뿐 아니라 해삼 가공 공장도 더욱 늘리고요. 네. 해삼 판매와 유통시설도 확장해 나간다니 그 정도 준비하면은 앞으로 남해군이 해삼 산업을 더욱 든든하게 펼쳐나갈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왜 하필 남해 해삼과 중국 관광객이냐? 왜요? 이 놀랍게도요. 전 세계 해삼 생산량 90% 이상을 중국인들이 소비하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해삼으로 중국 관광객을 잡아보자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며칠 후면은 바로 중국 노동절 관광객들이 몰려올 텐데요. 네, 이번에 남해 해삼 맛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먹어보면 알 테니까요. 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먹어보면 이거다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 경상남도 남해군의 해삼 요리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네. 남해 뱃노래 띄워드릴게요. 신영이의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상남자 양야 얘기 가운데 비단옷 벗은 신부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양야에게 시집온 신부 얘기 만나보실까요? 난리를 피해 혼자 산골로 돌아와 살던 양야가 실수로 불을 내 이웃집 돼지우리를 태우고 그걸 갚는다고 3년간 머슴살이 하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중매를 서서 결국 신방을 차리게 됐는데 그날 양야와 신부는 아니, 옷만 보고 있으니 왜 그런답니까? 그 비단옷 입고 살 팔자가 아닐 터인데. 그럴 줄 알았네요. 가져온 옷들 한번 봐봐요. 응? 아니, 그 옷 괴짜까지 가지고 왔단 말인가? 글쎄, 열어놔 보라고요. 자, 이건데. 이거요, 비단옷 하나라도 있나 보라고요. 어, 그 모시하고 삼베옷들이구만. 응, 그리 많지도 않고. 친정 어머님이 신혼 첫날이라고 비단옷 한번 입어보라 해서 입은 거니까 이거 또 오늘 뿐이지 뭐, 안 그래요? 그 산골에 살려면 그 고생이 자심할 건데. 누구는 그런 생각 안 했을라고. 아버님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응? 글쎄, 드러나 보겠느냐고요. 아니, 그래. 장인 어르신이 무슨 당부를 하셨단 말이요? 여기 주인네한테 쌀로 다 갚아줄 것이니 당장 빚 갚고서 산골짜기 나오라 하셨거든요. 그건 안 될 말이요. 이왕 약속을 했던 일인데 그 장인덕으로 빠져나가다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하는 거라고요. 훌훌 털고 나갈 수 있다는데 아니 저 성깔 사나운 주인네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냐고. 우리 하루하루가 어떤 날인데요? 왜요? 왜? 당장 쌀로 갚아준다는데 왜요? 그 주인네도 안 편하고 나도 편치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소? 말도 안 돼. 아, 봐요.
돼지 불태웠다 그래서 돼지로 갚았다면서요. 그리고 돼지우리 불탄 거 그거는 벌써 새로 지어주었고. 아니 근데 머슴살이까지 할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3년씩이나 왜 산골에서 바보같이 왜요? 아니 그 이 마을에 살려면 그 주인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선 살 수 없으니 그 머슴살이라도 해서 풀어줘야지. 아 다른 마을 가면 또 그런 주인네 만날 거 아니요. 어, 그 주인네 원하는 게 땅이면 땅으로 돈이면 돈으로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 뭐다 머슴살이 끝나면 이 양야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 아 그게 큰 비천 아니겠소. 아니 글쎄 그 못된 주인네 빼고는 다들 양야 하면은 모두 믿어준다니까요. 그러니 쌀로 갚고 털고 나오면은 됐지. 아니요 그 사내 놈이 마누라 덕에 팔자 펴졌다고 저놈은 약속도 못 지킨 놈이라고 할 것이오. 그러니까 이 산골 뜨자고요. 아주 큰 데로 나가서 시작하면 될 건데. 아니 왜 이 산골인데요? 왜요 왜? 그 싫은 말이요. 그 우리 집이 망한 게 약속을 안 지켜서 그 지경이 되었소. 아이고 이제야 집안 얘기가 나오는군요. 장사도 크게 했고 그 땅도 가진 게 꽤 있었는데 이물을 남기려고 그 약속한 대로 안 해줬는데 그 난리가 나자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우리 집 창고에 불을 지르고 어쩌다 나만 남고 모두 불타버렸지 뭐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그런 일이 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혼자 이 산골로 도망을 왔다? 많이 놀랬겠네요. 부모 형제 다 잃었으니 제정신도 아니었을 테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약속만 지켰어도 사람들이 그리 했겠어. 그 사람 속이는 걸 조금만 빨리 그만뒀으면 그 지경이 안 됐을 건데. 그 내 이름이 원래 양홍이었어. 그럼 이름을 바꾸고 산골에서 살 작정을 했다. 아 그래도 이제 날 만났으니까 내 말을 들으면 풀릴 건데.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내가 약속한 걸 지켜볼 것이오.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어? 사람들이 때를 지어 미워하면 끝이 안 좋다는 것도 봤는데. 아, 내가 무슨 돌부처한테 시집 왔나 보네. 아, 아니 밤새 얘기만 할 거예요? 달이 어디쯤 갔는지 생각이나 하냐고요. 아이고, 저 밤이 그리 깊었나? 아휴 신랑 때문에 종살이를 2년씩이나 하다니 내가요. 그 다음부턴 나도 생각이 있으니 그 조급해하지 마시오. 자 그럼 불을 끄십시다. 아, 내 팔자가 어쩌려고. 아니 근데 신랑 불만 끄면 다냐고요. 예? 네,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강정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류극장 상남자 양야 얘기 가운데 비단옷 벗은 신부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마침내 동네 사람들이 중매를 서서 양야가 신방을 차렸군요. 네, 신부는 있는 집에서 시집 왔으니 그런 빚이고 뭐고 후딱 갚고 뜨자고 하는데요. 네네. 알고 보니 양야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군요. 네, 부모가 장사를 크게 했는데 약속한 것하고 달리 속여먹은 게 많았던 모양이죠. 네. 그때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양야네 집에다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그냥 솜씨껏 이리 속여 저리 속여 재산을 꽤 모았는데. 네네. 결국 난리통에 잿더미가 됐더라. 네. 네. 사람의 신용과 인심을 잃는 게 그런 거라는 걸 눈으로 봤다는 소리군요. 네. 그래서 머슴살이 약속은 지키겠 노란 양야고요. 네. 신부가 생각보다 아주 야물고 똑똑한데요. 네네. 네, 내일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 얘기. 오늘은 항아리 얘기 두 번째 자리입니다. 네. 항아리와 여성에 대한 얘기는 하늘의 잔별같이 많은 사연이 있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살림살이는 항아리로 말해준다 그랬고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안살림을 맡은 그 부녀자들이 터주가리를 모셨거든요. 네. 장독대에 모셔진 그 터주 항아리 속엔 볕집단에 덮여있는 변화보리 같은 전곡이 있었고요. 예예. 먹고 사는
많은 걱정 없게 해달라는 여머니 깃들어 있었던 터주 항아리이기도 했죠. 그렇죠. 네. 그 터주 항아리를 잘 모시면 애군을 미리 맞고 재수, 재복을 준다고 믿었고요. 네. 그리고 남성에 있어서 항아리는 분발의 계기를 주기도 했죠. 네.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 유린 어릴 적 동네 부인의 그 물동이를 깼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유리를 향해 동네 부인이 한마디 했었죠. 저야 아비 없는 자식이 내 항아리를 깨. 네. 아비도 없는 자식이 항아리를 깨느냐. 이 한마디 유리가 놀래 깨진 항아리를 그 진흙으로 메워주면서 분발하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제주 해녀와 항아리 사연도 참 많은 사연들이 있죠. 네. 그렇죠. 해녀들이 평생을 소중하게 쓰던 그 물허벅이란 항아리 말이죠. 그렇죠. 네. 그걸 등에 걸머지고 바다로 나가서 파도 위에 띄워놓고 물질을 해야 했으니 해녀의 그 물허벅은 함께 고생한 살림 동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항아리 얘기 중에 인과응보를 일깨워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항아리를 주웠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결국 원님 집안에 큰일이 난 얘기 말이에요. 아, 그 얘기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줄거리죠.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 밭고랑 속에서 나온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왔죠. 네. 근데 작은 항아리가 아니라 꽤 큰 항아리였다면서요. 네네. 근데 어쩌다 그 항아리 안에다가 호미를 넣어뒀더니 호미가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네. 농부가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그 엽전 한 개를 그 항아리에 넣었더니 똑같은 엽전이 또 하나 생기거든요. 네. 아무튼 뭐 무엇이든 항아리 속에만 들어갔다 싶으면은 똑같은 게 생겨나니 네네. 이게 마을에 소문이 났겠죠. 물론이죠. 네. 아무개 집에 화수분 항아리가 나왔다. 네. 그러자 그 항아리 내 거다. 그거 나온 밭이 우리 밭 아니냐 이러니 항아리 주인을 놓고 싸움이 났고요. 네네네. 이게 결국은 사또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지경이 됐죠. 사또가 또 욕심냈겠죠. 물론이죠. 예. 네. 그 항아리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집에 맡겨두어라 해서 사또 집으로 가게 됐다면서요. 네. 사또네 아버지가 그 항아리를 보더니 흉한 것이라고 치우라 했는데 원님이 말을 안 듣죠. 하루는 사또 부친이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다 그만 항아리 안으로 빠졌는데. 네. 사또 부인이 보니까 시아버지가 항아리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 그냥 항아리 안에서 시아버지를 꺼내는데 꺼내놓고 돌아보면은 또 시아버지가 있고 꺼내놓고 돌아보면 또 시아버지가 나오는데 결국 100명의 시아버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또의 욕심 때문에 그 집은 100명의 시아버지랑 살아야 했던 거죠. 그렇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장터. 오늘은 항아리 얘기였습니다. 네. 제주민요 울도 담도 없는 시집살이 김경성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죽은 다음에 잘하면 못 돼요. 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요. 네. 제주민요 울도 담도 없는 시집살이 김경성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아쟁 연주곡 이어봅니다. 허튼 가락을 정미정의 아쟁으로 함께 해봅니다. 없으나 억수로만 다이가 이 동네 베스 천지네 이 뭐고 어이 또 걸린나 마 던졌다 하면 무네 아이고 또 베스가 또 아이고 참말로 야야 내 삼아 풀어줄 테니까네 가거라 으차 야 베스를 물에다가 던져 아 잡을 때는 뭔 맘이고 어째서 도로 던져 아이고 깜짝이야 야 아니야 아니 할매요 아유, 베스 이거 묵지도 못한나카이. 아, 그놈 풀어주면은 붕어 100마리, 1000마리 잡아 먹을 거인디. 이? 붕어 갖고 왔죠? 붕어 갖고 와서 딱시지냐고. 이? 아, 할매요. 아, 이게 저 손맛은 보고 싶지. 마 베스는 팍팍 걸려들지. 마 이게 묵을 수는 없고 그 여기저기 풀밭에 던지면 썩은 내 진동하고 아, 그래 던지는 건데 그 와 이래 하는겨. 아, 구댕이라도 파서 묻어주면 될 거 아니여. 엄마야, 그 삽질하라 그건겨. 내 낚시라 그 낚시질 왔는데 삽질을 하라. 할매요, 내는 그래 못한다. 왜요? 아이고, 또 걸렸네. 아야, 크기도 하다. 이 배수 주둥이든 보소. 와, 던지면 안 되는겨. 당신 말이야. 그거 던지면은 금을 갖고 배수 잡아내야 돼요. 뭐라고요? 금을 갖고 가봐. 내가 금을 치고 막 배수를 잡아야 하는겨. 아만, 그 배수 말이야. 알벤 암놈이잖여. 그놈 부러지면은 수십만 마리 생길 거인데 이? 금물로 잡아줘야 할 거 아니여. 이? 아이고 야야 궁천아
억순아! 이 사람 사진 찍어둬라! 억순아! 아이고 참말로 이 할매 목소리 때문에 오늘 낚시만 다 닦아잉. 아이 근데 이 마들은 그냥 줄줄이 떠무네. 맛도 잡히네. 이 장으로 던져. 아 풀어주지 말고 요거 통 갖다가 놨잖여. 이 통통. 아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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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아 베스 이놈아를 그 통에 던지면 되겠네. 휙 던지면 덜컥 울고. 예. 땡겼다가 그냥 통에다가 넣고. 휙 던지면 덜컥 울고. 땡겨 잡고 통에다 던지고. 확 던지니 다시 덜컥. 땡겨 잡고 통에다 던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매요 우리 마 손발 잘 맞네. 힘 던지면 다시 물고. 아이고 땡겨 잡고 이거 아이고 통에다가 던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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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차다. 이 억순아 이리 와야 나 그냥 숨 넘어간다. 복천아! 할매, 확 던지니 다시 물고.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아니, 할매요, 베스트 물었다, 아니요. 아이고, 힘들어. 와, 숨 잠겨. 아이고, 그거 냅둬서. 마, 내가 구덩이 파고 묻을기다. 아이고, 매, 할매, 무리했나 보네. 마, 괴하는겨, 어이? 네, 어영타령 차정재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요즘 말이죠. 네. 농촌에 그 개천이나 저수지에 그 배스 부르기를 잡느라 바쁘더라고요. 네네. 우리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고 엄청나게 번식하는 외래 어종이잖아요. 네. 낚시에 걸린 걸 다시 풀어주지 말고 땅에 깊게 묻던가 수거통에 모아두든가. 그렇죠. 네. 자, 토종 보호를 위해서라도 몰아내야 할 배스 부르길인데요. 네네. 아니, 이러다가 결국은 손님이 네. 그냥 집 차지하고 앉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토종 물고기들 씨가 마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네네. 걱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끝곡 띄워드릴게요. 뱃노래, 잦은 뱃노래. 네, 오늘 이 시간 끝곡으로 뱃노래, 잦은 뱃노래를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상암골 상사디에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부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국악방송의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를 만들었습니다. 토파보기란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꼭 알고 싶지만 배우기 어려웠고 꼭 배우고 싶지만 쉽게 배울 수 없었던 우리의 국악기. 스마트폰 시대 국악기 하나쯤은 제대로 알아두자는 생각으로 만든 우리 악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의 역사, 종류, 명장들의 제작 과정에서 명인들의 해설과 연주, 악기 체험, 참고 자료까지 동영상과 음원으로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우리 악기 토파보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PC로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기 애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국악의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독도에는 약 80여 종의 식물들이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깨비, 쇠고비, 마디풀, 개역귀, 소리쟁이, 참소리쟁이, 갯능쟁이. 이름도 낯선 이 작은 식물들은 급경사 사면, 얕은 토양층, 높은 염분, 부족한 담수 등의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 작은 생명들이 없었다면 봄에 번식하는 괭이 갈매기나 독도를 오가는 철새들은 먹이도 보금자리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독도는 외로운 바위섬이 되었을 겁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독도의 작은 식물들은 지금도 강한 생명력으로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 오늘도 독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섬 독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